호이맨 칼럼 본이 필요하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평범한 유대인 가정보다는 약간의 기득권을 누린 가정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으로 놀랍게도 부활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참으로 역동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의 회심이 세상 누구와도 달리 정말 극적이고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34년경에 바울은 주님을 만났으며 그 이후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45년경에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자와 증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구약 성경 전체 저자 4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신약 성경 17권 중에 반 이상인 14권이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데 최고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저서들을 연구하고 다룬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근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나 팔레스틴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적인 배경과 글로벌화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출신인 그는 바리새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바울의 이 같은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충직한 유대 배경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본? 바울은 주후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오직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 사역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교회들을 세웠고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 지방에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의 본을 보임으로써 짧은 기간인 1개월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단지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생활을 보고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자신들의 본으로 삼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강요함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실질적인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사로잡혔고 실패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있어도 결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역자와 증인. 주 예수님은 처음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위임을 주시고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은 주로 일, 즉 그 사역자가 하는 일과 관계되고 증인은 인격, 즉 그 증인의 존재와 관계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본 일과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실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바울이 무언가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계시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역자로서 자유롭게 사역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옥중서신을 쓰며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워치만 형제님도 30년간은 사역자로 생활하셨고 옥중생활 20년은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옥중생활 중에도 니 형제님은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과 같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밀어내요 그리스도를 향해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강권을 받는 것은 조류에 휩쓸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은 세차게 흐르는 물살만큼 강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휩쓸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급류 아래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함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오, 주님, 홍수 같은 당신의 사랑에 잠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을 통해 본을 보여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바울 일행의 생활을 통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자신들의 본으로 삼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도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는 이들과 어린 믿는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소중히 돌보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데는 90%가 먹이는 문제이며 10%가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온 것과 그의 전파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과 그의 생활 방식을 강조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로 들어간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생활 방식은 그들이 한 말뿐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포함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안에 이방인 교회가 일으켜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심한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을 패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은 많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분투하며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며 확대함. 주님은 사도 바울을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만 아니라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험 있는 삶이었으며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여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 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항해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살며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요 복사판입니다. 권유하는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기 자녀들에게 권유하는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을 자신들의 자녀들 같이 보살피면서 자신들을 저질먹이는 어머니로 여겼고 믿는 이들을 권유하는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이나 어린 믿는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방식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자양분을 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영적으로 젖먹이는 어머니, 권유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99% 목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목양은 커녕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보상과 징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보상과 징계를 믿어야 합니다. 습관적인 생활에서 벗어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리나 신학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나타나신 실질적인 그리스도와 이러한 종류의 삶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십니다. 믿는 이들의 본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적인 생활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인 생활에서 구출받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성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이 되고 싶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도 존재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바울도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중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바울의 본이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리의 본입니다. 앞선 형제님들의 본이 회복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지난 실패 다 잊고서 또 다시 아멘.